저기 여기. 엄마한테 가라. 엄마한테 가라. 엄마한테 가라. 네. 너가 이렇게 해제가 눕지. 그래 됐어. 야, 너 붙지 먹어라. 이 새끼. 아유, 너 때문에 고생이다. 아이고. 저기 누렁이가 지금 시급해요. 먹여야 돼. 누렁이. 아, 그거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누렁이 있잖아요. 사고 터졌어요. 얼마 전 밑에 개가 와가지고 임신시켰어. 유기견이 올라와가지고요. 누렁이 임신시켜가지고 또 새끼 났어. 지금 세 마리는 깔려서 죽고. 싫어? 진짜 싫어? 예, 진짜 싫어요. 무지개 걷는 아이가 세 마리는 지금 있어요. 나도 몰랐어. 엄마도 몰랐어요. 누렁이가 그래서 저렇게 있구나. 예. 아니, 얘가 배가 나왔더라고. 보니까는. 저기 새끼들 지금 찌찌 먹고 있네. 아유, 또 사고 터졌어요. 우리 여기 유기견, 아, 진짜. 어쩜 좋아. 밑에 아래마을, 저 밑에 유기견 한 마리가 자주 요즘 왔었는데, 검둥이가. 누렁이 놀더니 누렁이 임신시켜가지고. 아니야 새끼 괜찮아. 아유, 이따 맛있는 거 줄게 누렁아. 아유, 얘 이불 이렇게 임신시켜가지고. 아이고, 괜찮아. 야, 새끼 밥 먹어. 야, 누워봐. 여기 앉아봐. 앉아봐. 새끼 추워. 야, 엄마한테 가라. 이 안에도 이불 넣어줬는데 얘가 끄집어냈어요, 누룽이가. 세 마리는 무지개 건넜어요. 이불에 깔려가지고 어미가 바보같이 얘가. 에휴, 누룽아, 넌 어떡하노? 너 사고를 치니 여기서. 왜 유기견하고 바람 맞아가지고, 눈 맞아가지고. 누룽이가요, 그 검둥이 유기견이 있어요. 유기견이랑 눈 맞아가지고 유기견이 와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. 얘가 배가 나오길래 설마 임신할 남자가 없는데 보니까는 한 몇 달 전부터 저 밑에 아래마을 검둥이가 올라왔었거든요. 그 검둥이가 와가지고 우리 누렁이 이렇게 또 일 저절로 갔어요. 어쩜 좋아 진짜. 아유, 백구 다섯 마리도 못 보내고 있는데. 에휴, 맛있는 거 해줄게. 응, 기다려. 오빠야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좀 기다려봐. 밥 먹자. 응. 에휴, 너 더 꼴보기 싫어. 얼굴 덮어. 응? 어떡하니 출산하고 말이야. 누가 나오래. 들어가. 숨어. 들어가. 나오지마. 자꾸 그럴게. 응? 그러니까 오빠 말 들어야지. 응? 왜 자꾸 그런게. 응? 왜 자꾸 이 새끼야. 네가 뭔 죄냐. 너한테 10% 간 그 도둑놈이 나쁜 거지. 부르니까 아니 애들 어디 개떼같이 달려들어. 어서 아니 부르니까 확 오는 거 봐. 아유, 잠깐님 아주 엄마야 애들. 아이고. 산모 너 어디 갔다 왔어? 얘 왜 막 신났어? 아니 무슨 새끼 그렇게 좋아? 응? 아니 얘 유기견이었던 애가 이렇게 직견이 됐어요. 이렇게 이렇게 직견이 됐어요. 가자. 가자! 얘들아, 가자! 운동하자! 가자! 뛰어가! 앞으로! 올라가! 더 빨리 가냐? 올라가자! 가자! 뛰어! 와! 잘 뛴다! 가자! 애들 잘 뛰는데요? 야, 애들 잘 뛰어! 가자! 가자! 뛰어가! 하, 뜨! 하, 뜨! 아, 나 지쳐서 못 가겠다. 내 길을 가라.
넌 안 가니? 예, 이리 와봐. 넌 안 가? 이리 와. 아이고, 그래. 형하고 놀자. 야, 너는 딱 보니까 너 게을리게 생겼다. 나도 힘든데. 너도 안 갔냐? 애들이요, 지금 여기 또 운동시키러 올라갔더니요, 산에 금방 올라갔어요. 뚝딱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. 아유, 못 쫓아가겠어. 산모야, 어디 갔다 왔어? 응? 잘 놀다 왔어? 에휴, 멀리 가지마. 산에 뱃돼지 와. 맞지? 또 싸우려고 그러니? 어? 왜? 야! 왜 싸워 또? 싸우지 마. 어? 너 왜 싸우려고 그래? 응? 얘는 껐다껏 싸우려고 그래. 응? 산은 안 그랬는데. 산아야, 왜 싸우려고 그래? 응? 싸웠잖아. 응? 하지 마. 싸우지 마. 야, 하지 마. 건들지 말래. 산아야? 왜 예민해졌어? 어?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? 응? 응? 누나, 싸우지 말고. 얘가 가운데 산아가 신등이랑 남자친구인데, 얘가 산모. 얘가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유기견 같이 돌아다니던 아이였는데, 산모가 여자예요, 여자. 얘는 삼각관계. 이놈이 나쁜 놈이, 이놈. 신등이. 참, 너 진짜 팔자 참 좋다. 기견하다 아주 그냥. 아이고, 몇 마리야. 아주 그냥. 네, 가만있어. 산아 왜 그래? 가만있어. 산아가 예민해졌어요. 애들 금방 커. 그쵸? 그러니까 무서워하네. 빨리 분양권 좀 올려줘봐요. 분양하기 아깝지만, 이거 봐봐. 어우, 성격 좋아, 애기들이. 얘는 항상 따르느라. 따르느라? 얘들 어떻게 해요, 분양을 못해서. 많이 컸죠, 얘네들. 아우, 세상에, 이 꼬물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, 이거. 우리 작가님이 아주 먹여가지고 애들이 살 포독포독 쪘어요. 아주 그냥 엄마처럼 키가 커지. 왜? 너 여기 와서 왜 그래? 왜 시비야? 왜? 산아가 애매해졌어. 어? 샘나나? 얘 자기 좀 봐달라고 샘나는가 봐요. 그쵸? 얘 산아가 샘났어. 아유, 나도 좀 안아줘야 될 것 같아. 선아야, 왜? 어? 아, 사랑을 더 차지했네. 괜찮아. 에이그, 괜찮아. 야, 너 왜 이렇게 어른거려, 응? 올라봐. 기다려봐. 비 와. 비 온다. 일어나봐. 일어나봐. 비 와. 나봐. 그래. 새끼 물고 왔네. 일라. 얘네 새끼. 아이고, 물고 왔네. 아, 진짜 어떡해. 추워서 그래, 이놈아. 비 오잖아. 야. 됐어. 자세가 안 나오나? 이 새끼 들어가. 이 새끼. 가, 엄마한테 가라. 엄마한테 가라. 네. 엄마한테 가. 엄마 못 찾나? 기다려봐. 새끼 엄마 좀 찾아. 그래, 여기 있다. 누워, 옆으로 누워. 누워. 그래. 너가 이렇게 해제가 눕지. 그래, 됐어. 쟤는 또 엉덩이로 가. 여기 있다, 엄마 여기 있다, 이러면. 그래, 엄마 여기 있잖아. 야.
야, 같이 먹어라. 이 새끼. 아유, 너 때문에 고생이다. 아, 좀 줄여놔야지. 누렁이가 하나 출산해가지고 지금 돼지 껍데기랑 백숙도 있어요. 영양이 좋다니까요. 냄새 고소하다. 어디가? 어디 가요? 아유, 잠깐 또 호미 들고 애들 데리고 그냥 똥 치러 가는 거예요? 아, 실수 없이 일하는 거 봐.